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다행이다. 기도는 여기 넣고 가자. 가자.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직 멀었어? 기도는 안 봐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물찾기.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은 꼬마 여우 에디가 뭘 하는지 알아볼까요? 무슨 책을 볼까? 그래, 이게 좋겠다. 어? 이게 뭐지? 어? 지도잖아? 무슨 표시가 있네? 어? 이건... 그래, 보물지도구나. 어디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숨기는 거지? 무슨 보물 같은 건가? 어떻게 보물 지도라는 걸 알아? 보물 지도? 우리도 가보자! 그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도 에디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야? 찾았다! 바로 저기야. 저 밑에 보물이 묻혀 있을 거야. 그럼 보물을 찾아볼까? 잠깐! 보물인데. 얘들아! 이 표시는. 우와! 얘들아! 뽀로로, 크롱! 얘들아, 괜찮아? 우린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나가지? 내 손을 잡아. 잡았다. 크롱.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밧줄을 가져올게. 헤디야! 어? 그 비행기 좀 날려줄래? 알았어. 자. 우와! 이번엔 포비가 날려봐. 그래. 으라차차차차. 야이. 어? 비행기가 미끄럼틀 밑에 빠졌네. 어차.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미안해. 약속을 까먹었어.
깜빡 잊었어. 괜찮아. 그런데 보물은? 아, 그게 보물 표시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표시였어. 뭐? 아,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보물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구나. 그러게 말이야. 뽀로로와 크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에디는 보물을 찾진 못했지만 진짜 소중한 보물은 친구들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크롱의 신기한 모험 1. 까꿍.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어줄게요. 무슨 책이냐고요? 바로 이 책이죠. 크롱의 신기한 모험. 자, 같이 읽어볼까요? 뽀롱뽀롱 숲의 작은 오두막에는 뽀로로와 크롱, 그리고 해리라는 작은 새가 살았습니다. 뽀로로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크롱, 뽀로로 많이 아파? 걱정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아유,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아, 뭐야, 아픈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아파? 아니, 이렇게 해도 아파? 놀란 크롱은 급하게 약을 찾아서 뽀로로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정성껏 뽀로로를 돌봐주었어요. 뽀로로가 나으려면 잘 듣는 약이 필요했어요. 크롱과 해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마법사 에디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구요? 뭐라는 게냐? 내 친구 뽀로로가 팔을 다쳤는데 약이 필요해요. 팔을 다쳤다고? 마법의 약이 있어야겠구나. 하지만 그 약은 우리 집엔 없는데. 그 약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엔 없고 그 약을 너희 힘으로는 구할 수 없을 텐데. 아, 로디가 있다면 구할 수 있겠군. 로디를 빌려달라. 좋아, 이 새를 내게 주면 로디를 빌려주마. 역시 그렇게는 안 되겠지. 좋아요. 어? 크롱. 크롱, 뽀로로가 낳는다면 난 괜찮아. 넌 이제 로디를 데려가도 좋다. 크롱, 안녕. 꼭 약을 구해야 해. 우린 집으로 들어갈까? 마법사 에디의 집이 사라졌어요. 크롱은 로디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마법사 에디가 해리를 데려갔다고? 그런데 그 약이 어디에 있대? 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 알아봤네요. 얘들아, 너희 혹시 마법의 약을 찾고 있느냐? 난 그 약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배가 고프니 생각이 잘 안 나네. 맛있다. 그 약은 저기 구름 위에 나쁜 마법사의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약이 있단다. 물론 그냥은 올라갈 수 없지. 자, 잘 보거라.
이게 그 성까지 연결된단다. 그 약을 구하려면 계단으로 걸어가거나. 나쁜 마법사로부터 약을 뺏어오면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마. 크롱은 구름 위에 있는 나쁜 마법사의 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크롱이 나쁜 마법사의 성에서 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크롱의 신기한 모험 2. 까꿍.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책을 계속 읽어볼까요? 크롱은 계단을 오르고 떠올라 구름에 도착했어요. 마법의 성이에요. 꼼짝마! 잘 만났다. 네가 이 성의 주인이지?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서 내 친구를 앞으로 줘. 도망쳐도 소용없어. 개그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아. 넌 누구냐?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뭐라는 거야? 아. 꼬리 텅텅텅 꼬리꼬리 텅텅텅 변해라. 여 녀석 겁도 없이 날 공격해. 그 아이를 놓아줘. 어? 네 친구를 잡아가더니 이젠 크롱까지. 용서할 수 없다. 네 친구를 잡다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베티야. 어? 여긴 웬일이야? 루피야. 네가 잡혀있다는 걸 알고 구하러 왔어. 어? 잡혀있는 게 아닌데. 뭐? 근처에서 길을 잃었는데 똥똥이가 날 구해줬어. 그 보답으로 똥똥이에게 노래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야. 뭐야? 똥똥이님. 뭐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넌 여길 왜 온 거냐? 크롱은 통통이에게 뽀로로를 낫게 할 약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크롱. 좋아. 친구를 도우러 왔다니까 둘 다 용서해 줄게. 자. 약을 구하러 왔다고 했지? 크롱.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뒀더라? 어? 거기 누구냐? 숨는 거 봤어? 어서 나와. 도망가자. 거기 살아. 넌 누군데 내 성에 몰래 들어왔다가 도망가는 거야? 그게 말이야. 얘가 루피를 잡고 있다고 말해준 마법사야. 뭐? 그게 말이지. 이 약 말하는 거야? 응? 네 친구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자. 뭘. 고마워. 그리고 안녕. 잘 가. 우리도 갈게. 아, 그래. 나도 가면 안 될까? 넌 할 일이 있어. 할 일? 크롱은 통통이가 준 약을 들고 구름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마법의 약이라고? 어디? 정말 팔이 다 나았어? 하나도 안 아파. 크롱, 해리 고마워. 그런데 마법사 에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루피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해봐. 빨리. 난 노래 잘 못하는데. 그럼 아까처럼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해줄까? 다시 할게. 심술쟁이 마법사 에디는 계속 노래를 불러야 했답니다. 어느새 책을 다 읽었어요. 크롬과 해리가 아픈 뽀로로를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도 아픈 친구를 도와주겠죠?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신기한 놀이터.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내가 술래네. 열세 동안 모두 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어디부터 찾아볼까? 그래, 우선 여기부터. 아무도 안 보이네. 어디 숨어 있는 거지? 다른 데로 가볼까?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어지럽다. 찾아왔다. 바람만 아니었으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여기가 좋겠다. 어머, 이쪽으로 오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숨었니? 위로 올라가 볼까? 응? 응? 뭔가 이상한데? 그림이 달라졌나? 간지러워. 루피, 찾았다. 이렇게 빨리 걸리다니. 이제 어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소리를 내면 어떻게 걸릴 뻔했잖아. 걸릴 뻔한 게 아니라 걸렸어. 이번에는 여길 찾아볼까? 아니야, 저쪽으로 가보자. 코비가 뽀로로와 크롱이 숨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숨어야 해. 뽀로로, 크롱. 코비가 올라오고 꼭, 있어. 꼭 숨어라. 꼭 숨어야 해. 난 이리 갈게. 맞아, 우리 위로 숨지. 이쪽부터 가볼까? 아무도 없네. 뽀로로 크롱, 찾았다. 이제 패티만 찾으면 되지? 어디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패티는 포비를 피해 재빨리 숨었어요. 여기도 없네. 대체 어디로 숨은 거지? 걸릴 뻔했어. 그런데 여긴 예쁜 그림이야. 잠깐 쉴까? 여기가 어디죠? 아름답다. 온통 커다란 나무들이야. 아니면 환영해 패티. 어서 와. 안녕 나무들아. 어디로 가야 하지? 꽃들이 정말 많이 피었네. 한번 가보실까? 아차! 패티는 나뭇잎으로 뛰어내렸다가 다시 뛰어올라서 꽃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다 왔다. 와, 정말 예쁘다. 패티야! 패티야! 패티야, 일어나. 술래잡기 하다가 잠을 자면 어떡해. 내가 잠들었었어? 그래, 그것도 모르고 한참 찾았어. 에이, 맞아. 미안해.
꿈 같지 않았는데? 배고프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게 좋겠다. 어쨌든 재밌었다. 어? 이게 뭐지? 어? 이건 무슨 꽃이야? 아까 못 봤는데. 어? 그건 조금 전에 패티가 봤던 꽃이었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놀이터엔 언제나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답니다. 숲에서 놀던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그치 크롱? 크롱! 크롱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열매네? 우와 맛있겠다. 하나 먹어볼까? 나도? 나도 먹을래. 맛있다. 먹어도 되는 열매인가? 괜찮겠지? 맛있다. 맛있어.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 안녕, 어서 와.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크롱! 역시 응가대장 크롱이야. 갑자기 배가. 왜 그래? 모르겠어. 배 아파. 나도. 아까 그 열매 때문인가? 열매? 어디 있지? 그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뭐? 조심할걸. 어떻게 좀 해봐, 통통아. 약초를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다들 배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갈 수 없잖아. 큰일이네. 얘들아, 나는 배 안 아파. 나도. 내가 다녀올게.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정말? 로디와 뚜뚜가 간다고? 쉽지 않을 텐데. 맞아, 너흰 약초 구하러 가본 적도 없잖아. 아, 그럼 벽시계가 같이 가면 되겠다. 네, 내가? 여기 찾아가는 길이랑 약초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잘 다녀와. 걱정 마.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다행이다. 지도는 여기 넣고 가자. 가자.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직 멀었어? 지도는 안 봐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당연하지. 숲에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 조심할게. 나도. 그럼 이제 가보자. 저런, 벽시계가 지도를 떨어뜨렸네요. 거기 봐봐, 거기. 그 아래 없어? 샅샅이 뒤지라고. 없어. 로디와 뚜뚜, 벽시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초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지도를 보는 게 어때? 그럼 한번 볼까? 어? 어디 갔지?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아까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뭐? 빨리 좀 나와. 그래,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맞아.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이제 나가. 드디어 내 차례다.
잠깐만. 정말 미안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약초는 어떻게 찾지? 걱정 마. 어? 지도는 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어? 짠짠. 우와, 다행이야. 친구들은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로디를 따라갔어요. 어? 어? 저기 노란색 약초잖아. 내가 가볼게. 찾았다. 아니네. 뚜뚜. 아, 로디 잠깐만. 에? 여긴 늪이야. 늪이라고? 진흙으로 된 웅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큰일 나. 어서 나와 뚜뚜. 응? 알았어.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꺼내줄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 어? 비가 와. 로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뚜뚜랑 같이 가야 해. 로디, 고장 나면 어떡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로디. 고마워. 움직인다. 거의 다 됐어. 됐다.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아니야. 뚜뚜, 빨리 로디를 태우자. 괜찮아, 로디? 물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뚜뚜를 구해. 로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로디와 친구들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우와.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지? 다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해볼게. 아참, 로디는 팔을 늘릴 수 있지? 왜 안 되지?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 걱정 마, 내가 비행기로 변신하면 돼. 이야! 이상하네. 다시 이야! 이게 뭐야? 나도 늪에 빠졌을 때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방법이 있을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건너서 가져올게. 위험해. 맞아, 절벽이 엄청 높다고. 걱정 마.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내가 다녀올게. 조심, 조심, 조심. 로디, 힘내. 저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로디! 뚜뚜, 어떡해? 변해라. 왜 안 되는 거야? 로디, 내가 갈게.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야! 조금만 기다려, 로디. 로디, 잡아. 알았어. 변해라, 변해. 제발. 어서 잡아. 내가 구해줄게. 됐다. 이제 안심해. 괜찮아?
어? 뚜뚜가 변신했어. 우와. 이제 약초를 가지러 가자. 좋아. 자. 우리가 해냈다. 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그래. 약초를 구한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통통이네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우리 왔어. 도비 여기. 고마워 로디. 맛있어. 이거 맛없어. 그래도 마셔야 낫지. 얼른 마셔.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이제 배가 안 아파. 나도. 고마워 얘들아. 다 벽시계 덕분이야. 맞아. 아니야, 너희 아니었으면 약초를 못 구했을 거야. 맞아. 셋 다 대단해. 그런가? 세 친구 덕분에 모두 배탈이 나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